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8, 9월 개띠 네,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개띠지? 네. 개띠 일단 29살 개띠부터 볼게요. 이분들은 지금 연애 욕심보다 사업적이나 일적으로 욕심이 아주 크네요. 지금 제자리를 잡고 잘 가시는 분들은 내가 걱정이 없겠지. 그치?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의 일을 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의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자리를 이동을 하시고 싶은 건 괜찮은데 새로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혹시 지금 조금 취업을 댁에서 쉬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나옵니다. 네. 어떻게든 움직이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연애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하고 다툼이 있는 분들이 보이네요. 근데 그것도 욕심이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죠. 네? 속이 바닥이 좋은 남자고 좀 좋은 여자고. 네, 본인을 더 먼저 생각해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배가 아프네. 건강이 좀 안 좋을까요? 배가 아프다. 혹시 소화기 쪽이다. 소화기 쪽으로도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병원에 꼭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생각하세요. 술을 많이 먹나? 술 많이 먹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9세. 지금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그렇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41세. 41세의 개띠분들. 이름이 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의지보다 나만을 이렇게 부르는 게 있네.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거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건 맞춰서, 내 조건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옆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가족들도 화목하고. 근데 문제는 다 화목하면은 우리가 또 왜 이거를 나한테 보고 있겠냐.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만나시는 분들, 혹시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요새 세월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서적으로, 법적으로 등기 완료 간대신 분들. 지금 고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내가 같이 보여요. 예? 네? 그 정도는 조금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고집들이 좀 많으신데, 상대방도 고집이 좀 제법 있는 분들이 있어.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막힌 듯한 느낌 드는 사람 있지? 네. 쉽게 얘기해서 대화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또 내 뜻대로 안 느껴주잖아. 나는 내 고집도 센데 상대방이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끝도 없는 평행선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골치가 아프다. 쉽게 끝이 안 난다. 맺음이 없어진다. 그 과정을 계속 가겠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끝도 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기분이 들 거야. 지금 그런 게 보여요. 사람들 인간의 문제에서. 일은 괜찮은데, 일적으로는 괜찮아요. 진짜 스카우트라는 게 좋아. 그 스타일, 스카우트라는 게 크게 무슨 회사에 크게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 딴 데서 가볍게 부를 수도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가 이걸 하는데 네가 좀 맡아서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 같이 하는데, 좀 도움을 줄 테니까 이런 것도 스카우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인재 등용에 있어서 그래도 폭넓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이면 훨씬 더 본인한테 좋은 네. 선택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근데 또 그냥 움직이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이 맞게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게 좀 큰 소리 쳐도 될 것 같아. 그냥 뻥뻥 좀 쳐도 된다고 나와요. 그러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건강은 특히 지금 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항상 그 다음에 53세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개띠 중에서 이 53세 개띠 화가 날라 그래요. 53세 개띠 분입니다. 왜요? 왜요? 사고는 여기서 다 뻑뻑 치고 자자 수습하려 다니는 게 바쁜 형국으로 보여요. 특히 인간, 금전, 몸다, 관제 아주 그냥 종합세트네요. 지금 작년부터 그런 건데 아직까지 풀리지가 않았어요. 네? 거의 풀려가고 있는데 올수전은 넘어가야 된다고 나오는데 8, 9월은 제일 심하다고 그래요. 지금 요거 지나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한국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더 빨리 끝내거나
그거는 생략을 좀 해야 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경우마다. 그런 분들마다 있으니까. 개인 상담이 좀 필요하긴 해요. 개인 상담이 지금 53세 게이트가 지금 나와요. 관제도 세고, 대인 관계는 본인이 잘못한 게 많아요. 세상에 이제 다 똑같아요, 이제. 우리 있잖아. 다 똑똑하다. 자기만 똑똑한 거 아니야. 어? 네. 자기만 똑똑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똑똑해. 그 말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지금 53세 게이트들이에요. 예? 큰일 나요. 내가 뭐라 그랬죠? 업어치기하려다 대치기 당해. 진짜.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65세 개띠. 여기 다 막혔네. 여기 다 막혔네. 53세 나오면 65세나 비슷비슷합니다. 막힌 거는 지금 뚫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픈 거보다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방이 다 바뀌었어서. 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본인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늘에서 큰 게 뭐 하나 로또 같은 거 하나 툭 떨어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로또라는 게 다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귀인이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해결이 날 것처럼 보입니다. 좀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많이 답답해요. 많이 답답해요. 너무 어떡하지? 이거 잘 넘어가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아프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몸도 아프다니까. 응? 이거는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 찾아오시면 네. 그래도 조금 시원해지시겠네요. 네. 개띠 두 달은 지금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두 달이에요. 특히 53살, 65세 이분들은 버둥거리고 있어. 혼자 힘으로. 어? 근데 솔직히 미안한데 좀 괘씸해. 왜요? 자기들 잘못이 커. 근데 본인들이 자기 잘못인 걸 알까요? 잘못인 건 알아. 잘못인 건 아니지만 그걸 반성했다는 의미는 아니야. 아,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아니면 일처리 상황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맞다는 걸 생각하는 거지. 꽤가 많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맞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업어치기 해줬다가 뒤치기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오히려 저 사람이 반격을 해오면 내가 넘어지겠지. 응? 부메랑이 돼서 들어오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일까? 네. 이런 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문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관제 때문에 끌려다가 나는 문서까지 잡으려다가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과욕이지. 과욕이지. 이럴 때는 되는 일이 없죠. 어? 얌전히 지내야 돼요? 그러면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아니 얌전히 지낼 수는 없어. 얌전히 지내고 노력을 해야지. 막힌 문을 뚫고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특히 53세 분들은요, 저 있잖아. 우리가 살고 살려고 하다 보면 선의 거짓말 된 것도 있고 내 거를 감추기 위해서 안 해야 될 말 할 수도 있어. 부장 그렇지만 조금 더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하게 대해주시면 내가 더 복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난국을 내려가지 않을까. 금방 안 돼. 요 이번 달에 그거 우리 생각만 좀 하고 기도하자고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65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좀 명심하시고 우리 지나온 것도 내 인생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두루두루 다 같이 평온하게 다 같이 요만한 것도 있으면 나눠 먹고 그렇게 사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응암동의 네. 화해신당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